마스크팩이 다 안 가려져 슬픈 남자 박건입니다. 부모님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Hello guys, it's me. I'm Erin. Welcome back to Drama TV channel again. And today, New Gen staff, we prepared a special video for you guys. Chok Chok Come Live. She throw out some fun contents for our Drama TV channel. So thanks to you. Today in this video, all the staff members will come up and reveal what kind of skin type they have, and also tell us their favorite sheet mask that suits best on their skin conditions. Keep stay tuned in. 저는 악건성에 민감성 피부예요.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좀 촉촉한 타입의 제품들을 많이 찾는 편이고요. 또 뭘 잘못 바르면 바로 얼굴에 나서 성분에 되게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You said my skin type? Yeah. Yeah. My skin type. 제 skin type은 건성 중에서도 악건성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땡기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민감해요. 센서리비합니다. 굉장히 센서리비합니다. Sensitive. 저는 수분 부족형 지성 타입입니다. To say it in English, I'm dehydrated oily skin. 기름도 많고, 수분도 많고,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민감하지도 않고, 유수분 밸런스도 잘 맞는 상태고, 좋아요. 오늘 가져온 제품은 요 써메딕의 하이드레이트 아미노산 앰플 마스크팩이에요. 써메딕 라인을 요새 많이 쓰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무지개 빛깔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오늘 제가 보여드릴 마스크는 미백이랑 주름 개선에 굉장히 좋은 브라이트 글루타치온 마스크입니다. 써메딕의 인텐시브 펌밍 소스 모델링 마스크림입니다. 화이트 트러플 하이드라맥스 리터 마스크예요. 어렵지 않죠? 네오젠 덜말로지 슈퍼 샤이니 아쿠아 캡슐 마스크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앰플 한 명에 고농축 에센스가 이제 마스크팩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촉촉한데 이 마스크팩이 좋은 점은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몸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백질 자체는 분자 단위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단백질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그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이 아미노산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천연 보습 인자인 알지닌이라는 아미노산으로 이 앰플 마스크팩이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타입은 아닌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제 동아TV에 데뷔를 했잖아요. 데뷔를 하고선 이제 방송인이 됐다 보니까 출연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제가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좀 많이 바르고선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요. 지난번 라이브 때 제가 처음 써봤는데 화장을 지웠을 때 홍조끼가 확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떼고 나서 보니까 홍조끼도 싹 사라지고 뭐 일일일 팩이라든지 맨날 팩을 하는 게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팩을 할 때도 뭔가 많은 게 좋아요. 한 번에 그냥 와장창 캡슐을 톡 뽀개서 안에 들어있는 이 좋은 성분들을 바로 시트제 흡수를 시키고 딱 쓰는 제품인데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제품이어서 이거를 좋아하고 에센스가 정말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요.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되게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붙였다 떼고 나서는 에센스를 한 번 더 묻혀서 온몸을 한 번 더 촉촉하게 발라준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까 기능성 마스크라서 이게 피부에 좀 부담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피부가 그 어떤 마스크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수분을 얘가 확실하게 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완전 강추 인생템이 됐습니다. 성분이 정말 좋아요. 그냥 이래저래 좋은 성분도 정말 많고 말 그대로 정말 고귀한 성분들이 이 팩에는 많아서 이게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원래 마스크팩을 붙이면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이걸 붙이고 방도 쓸고 설거지도 하고 손빨래도 하고 온갖 살림을 하는데 얘가 가만히 붙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떠드는데 딱 붙어 있죠. 저 같은 악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저같이 까만 사람이요. 그리고 주름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분들 이제 좀 관리를 시작해야겠다 싶으신 분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성 타입이거나 아니면 악건성 타입 수분 보충이 필요한데 관리받을 시간은 없는 사람들한테 홈케어로 귀찮은 사람들한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딱히 피부 타입에게 추천드리기보다는 독특한 신선한 마스크팩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하얘진 게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남아있는 앰플을 이렇게 피부에 톡톡톡톡 두들겨주면서 다 흡수시켜주면은 끝! 진짜 좋기는 한데 내가 이걸 굳이 착용을 하고 나와야 좋은 거를 말해줄 수 있나? 굳이? 굳이? I hope you guys enjoyed and also we'll also prepare more of our Neogen staff content to you guys. So if you have any ideas or any kind of suggestions that you guys to watch from our Derma TV channel, please leave us a comment down below. We will appreciate all your comments. See you in the next one. Bye!